손가락하고 건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띄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. 표면을 가볍게 꽉 눌러서 이 다섯 손가락의 힘이 같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. 코앞에가 많이 벌어지면 안 되고요. 대신에 또 지그재그로 걸었어도 안 돼요. 11자 걸어서 똑바로 걸으셔야 됩니다.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. 마지막에 생각이 날 때는 항상 이 앞무릎과 뒷무릎이 일치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.